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몰라. 난 모르는 여자야. 이게 미쳤나 씨. 이게 어디서 뻘이치고. 너 일로 와. 제발 잠깐만요. 야, 너 뭐야? 뭐예요? 다음에 보자. 앉아. 뭘 다음에 봐, 미친. 이거 너도 정상은 아니거든. 야, 너 일로 와. 자기 잠깐만. 무슨 일이에요? 왜 대낮에 이런 데 싸우고 그래요? 남이야 싸우건 말건 왜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에? 왜? 나 피해서 도망간 길이었어요? 아니요? 내가 왜? 왜 도망가요? 아니 뭐 아닌 말고요. 아니 근데 왜 한겨울에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밖에 되게 추운데. 남이 뭘 입건 말고 왜 그쪽에 남이 옷 입는 것까지 간섭이에요? 아니 간섭은 아니고 밖에 추우니까. 추운 뭐요? 추우면 감기 걸리니까 피부에도 안 좋고 미니스커트는 좀 어이없어. 이봐요,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건 못배를 입건 그쪽에 코딱지만큼도 신경 쓸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어떠 대고 지적질이에요. 웃기고 있어. 아 이건 왜 안 열려? 물은 이건데. 아, 누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고 봐요? 누가 뭘 봤다고. 웃겨. 왜 또 씻어. 아니요. 아 저기 치마. 아 그래요. 나 또 짧은 치마 입었어요. 아 근데 제발 그 쓸데없는 관심 좀 꺼주시죠. 아니 사람이 옷을 입고 있던 벗고 있던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짧은 치마 입었는데 뭐 불만했어요? 아니요 불만 없는데요. 아 근데 왜 자꾸 치마를 자꾸 쳐다봐요. 지퍼 열려있네요. 제 잠시. 뭐야? 영화 보러 안 갈래요? 네? 과연 언제 맞춰요? 내가 왜 그쪽이랑 영화를 봐요? 아 오랜만에 오픈데 집에만 있으려니까 억울해서. 요즘에 재밌는 영화 많이 한다며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뭐 아무래도 요즘 연말이고 하니까 로맨틱 코미디. 웃겨! 아니 영화 보고 싶으면 혼자 가서 실컷 보세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봐요. 됐거든요. 일 없습니다. 과일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뭘 기다려요? 지가 아라방자야 뭐야. 지가 영화 보러 같이 가자 그럼 내가 떼 그리고 영화 같이 보러 가야 돼? 그럼 오늘 수업 끝! 정말 알찬 수업이었지? 알차긴 기가 차는 수업이었지. 알차던 기가 차던 어쨌든 오늘 수업 끝! 자 간다. 과일 맞췄으니까 어디 집으로 한번 가볼까? 맞췄어요? 네. 과일 맞췄으니까 집에 가야죠. 세경 씨, 지훈이 방에 있지? 좀 전에 나가셨는데요. 네? 지도 나갔어요? 뭘 그렇게 놀래요? 에? 제가 원래 심장이 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줄이 깜짝깜짝 놀래요. 개자식! 영화 얘기 누가 먼저 꺼냈는데 지금 사람 놀리는 게 취미야? 어우 열받아! 갑자기 일이 좀 생겼네요. 영화는 나중에 보죠. 개자식 이지훈. 오프라 그러더니 이런 개뿔. 지금 나 가지고 논다 이거지? 내가 어디 지 맘대로 휘둘러주나 봐. 나 황정음 강철 같은 여자라고. 여보세요. 나예요. 내가 누군데? 이지훈이요. 개자식 이지훈? 이지훈? 아 잠깐만 나와요. 지금 집 앞이에요. 미쳤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그리고 지금 시간에 그쪽이 나한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나가야 돼요? 아, 잠깐만 나왔다 들어가요. 저 지금 자는 중이거든요. 아, 기다릴게요. 아 기다릴 거면 기다리세요. 난 안 나가니까. 끊어요. 완전 어이없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 뭐야 짱나 진짜. 나왔어요? 어머 안 갔어요? 아, 나 만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어이없어 진짜. 난 그냥 편의점 가려고 나온 거거든요. 알았어요. 잠깐 타요. 타긴 뭘 타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겠다고. 그리고 내가 뭐 그쪽이랑 어디 간다. 누구 어디 가세요? 오다 커피 사왔는데 그 하나 마시고 들어가요. 나 지금 편의점 가는 길이라니까요. 커피 마시고 편의점 가요. 아까 나 좀 미안했어요. 많이 기다렸죠. 기다려요? 누가요? 내가요? 나 기가 막혀서. 아니거든요. 네? 아 어쨌든 영화 보려 했으니까 영화나 보죠.
갈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그쪽이랑 영화관을 가요. 누가 영화관 가세요? 뭐야? 사람 불러다 놓고 자? 피곤하면 집에 가야지.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힘든 오피 부탁해서 미안. 원수가 풀게. 실제로 사귀는 커플. 육회 갑니다. 둘만의 세상 아니죠? 저기 이 안에서 현실 커플은 두 커플 이상 되지 않을까? 알콩달콩하고. 둘은 지금 미친 사랑을 하고 있어요. 다 해피엔딩 같아요. 근데 미치게 하는 거야, 왜? 왜 그래, 왜? 아, 나 차가 다 타실래. 저랑 함께 가실래요, 민규 씨? 잠시만요. 잠을 왔긴 하네. 이거 거의 경쟁인데. 그냥 민규한테 미쳐있어요. 나만 몰랐지. 왜요? 누구 소개시켜 주시게요? 진짜 괜찮은 사가 한 명 있는데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엄청 훈남해. 그럼 정음이 소개시켜 줘요. 응? 가만히 있는 날 왜? 정음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웃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무나 소개시켜 줄 자리가 아니라서 그래. 그런 자리면 정음이는 안 되죠. 뭐? 아줌마, 은근히 기분 나쁘네요. 제가 아무나 막이에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고, 기분 나빴다면 미안. 근데 누군데요, 그 의사라는 사람? 이 선생님 아들, 이지훈이라고. 이지훈이요? 이지훈이요? 니들도 알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오, 이번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외모에 성격이 정말 괜찮은데 너무나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한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주려고. 그거야,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왜 아줌마가 나서서. 야, 알아서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지. 그 의사가 여자 소개시켜달래요? 그런 건 아닌데, 뭐 비슷해. 일단 이 선생부터 만나보고, 소개팅 때문에. 이 선생 나왔어요. 바쁜 거 아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네, 앉으세요. 검사 결과 보러 왔다가 잠깐 보고 가려고. 바쁜데 시간 뺏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정음 씨도 같이 왔네요. 네, 어쩌다가. 내가 전화로 얘기했죠. 사진 좀 갖고 왔는데 한번 봐요. 아, 네. 야.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미인이시라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아, 무슨. 한번 만나봐요. 날짜 언제가 괜찮아요? 아, 글쎄요. 맨날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소개팅할 시간 있겠어요? 네, 바쁘지만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 워낙에 참하고 단아한 스타일이라서 호감이 팍 가긴 하네요. 그렇죠? 내가 이 선생 마음에 들 줄 알았어. 어떻게 저도 좀 안 될까요? 가만히 있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데요? 전 뭐 정음 씨 같은 스타일도 좋고. 아니 무슨... 같은 스타일?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어리시다. 정음이 얘 같은 얼굴은 이목구비가 커서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금방 질리지 않나? 아줌마. 미안. 예를 들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됐네. 그래도 전 너무 단아한 것보단 좀 꾸미고 화사한 스타일이 좋은데. 여자 꾸미는 거 좋아하면 사치하느라 남자 등골 빼먹어. 얘만 해도 방세도 제때 못 내는 주제에 카드 영수증 집으로 날라오는 거 보면 못살 그런 여자. 아줌마! 아니 뭐 말을 이따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럼 남자 등골 빼먹는 여자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아, 정음 씨 카드 영수증 진짜 그래요? 네, 저 그래요. 왜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성격도 좀 까칠하고. 아줌마 좀!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
엄청 까칠하잖아. 아버지께서 가는 길에 이거 좀 전해드리라 그러셔서. 아유, 나중에 받아가면 되는데 수고스럽게. 아유, 아버님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고맙게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 아줌마, 전 수석펜으로 그렸는데 아줌마 유성펜으로 그리시면 어떡해요? 이거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게, 누가 내 얼굴에 낙서하래? 지금 웃음이 나와요? 아유, 미안해요. 아 참, 그 소개팅은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 선생 스타일은 어떤데요? 제가 맞춰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 찾기 좀 힘드실 텐데. 얘기라도 해봐요. 일단 눈썹은 좀 진했으면 좋겠고요. 얼굴에는 주근깨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리고 맛있는 거 앞에선 춤도 막 추고 화장실 문 열어놓고 가끔 볼 일도 보고 술은 약한데 술 먹는 걸 좋아해서 한번 먹으면 최소한 떡실시는 기본이고 열받으면 남의 차 막 발로 차고 그런 아 그래도 책임감은 있는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네요. 세상에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없나요? 있기만 하면 전 그런 여자한테 끌릴 것 같은데. 이 선생 취향 참 특이하시네요. 아 저는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찍어요. 네? 그럴까요?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아 됐어요. 사진은 무슨. 두 분이나 찍으세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찍을 거야. 넌 가. 가.